23만 96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HL 사이언스입니다. HL 사이언스은 는 바이오 헬스케어 신소재 신기술 연구 중심의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서 식약처 개별 인정 원료 CDMO 사업, 자사 원천 기술의 식약처 개별 인정 원료 및 천연물 신약 연구 개발, 이너뷰티 및 퍼마슈티컬 코스메틱스 연구 개발, 마이크로바이옴 사업, 유전자 분석 서비스, 건강기능식품 / 의약품 / 건강지향식품 등의 개발,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판매 유통 채널은 TV 홈쇼핑, 자사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약국, 대리점, 전문 매장 등을 보유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천연물 기능성 원료의 연구개발 사업,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지향식품 제조업과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TV 홈쇼핑, 자사 온라인 쇼핑몰, 면세점, 약국, 대리점, 해외 수출 등의 다양한 유통 채널을 구축하고 있음. 대시 식약처에서 인증한 여성갱년기 및 피부보습 관련 원료를 제약사, 국내 건강식품회사, 대형 유통회사 등에 독점 공급하고 있음. 재무 대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쟁 심화로 새싹보리 착즙 분말 등의 판매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다이어트 제품도 판매가 감소한 바 전년 대비 매출 크게 감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구조 저하,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 이자 수익 증가,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순이익률 크게 하락. 대시 우슬 조인트 100이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에 있으나 내수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심리 부진으로 제품 판매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매출 회복은 제한적일 듯. 2023년 9월 7일 기준 장마감 HL 사이언스의 시가 총액은 775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HL 사이언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54위입니다. HL 사이언스의 상장 주식수는 539만 2115주입니다. HL 사이언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HL 사이언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6.7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2.9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9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36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2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1배, 221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36번지억 원, 148억 원, 마이너스 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96번지억 원, 135억 원, 15억 원입니다. HL 사이언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번지 33%이고 유보율은 4049.0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48.26이며 전일 대비해서 15.08-0.5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6.36이며 전일 대비해서 11.59-1.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 사이언스의 2023년 9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4,3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4,650원보다 27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4,58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